이 작업에 대해서 제가 진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업이 어디에서 끝날 수 있느냐의 그 지점 있죠. 작가가 그림을 어디에서 끝내느냐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굉장히 덜 이렇게 표면이 덜 벗겨진 상태예요. 보면은 하다가 다른 작업은 깨끗하게 이렇게 바뀔 때도 있고 이 작업은 하다가 항상 작가는 그런 지점을 찾거든요. 어디서 그림이 끝나야 될까? 근데 그거는 정해진 지점이 없으니까 부딪히면서 작업을 해 가면서 아, 이제 됐다. 여기서 끝내자라고 하는 지점을 찾는 건데 그 지점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끝내놓으면 다시 번복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애초에 내가 예상했던 지점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다른 길로 가서 이렇게 좋은 풍경이 우리가 뭐 여행하다 보면은 원래 이렇게 계획했던 데가 아닌데 의외로 갔다가 좋은 앞에 좋은 풍경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거의 어떤 모멘트를 느낀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도 조금 덜 다른 작업에 비교해 본다면은 덜 벗겨졌다고 할까. 그랬을 때 마음 한쪽으로는 아, 이거를 조금 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니야 이젠 그만해도 돼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작가가 작업에서 가장 그 어려운 지점은 과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지나치지 않고 항상 적당한 지점을 찾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업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 가장 적당한 지점에서 이 작업은 끝을 냈다. 내가 생각하는 분류라는 거는 사유, 어떤 생각의 세계라 생각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분류라는 색에 접근이 됐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분류라는 색을 굉장히 이렇게 좀 밀어왔었어요. 아니,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아직은 블루라는 색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아니면 그 깊이 있는 색을 내 작업에 도입하기에는 조금은 더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미뤄왔는데 이게 그냥 뭐 의식적으로 블루를 뭐 블루 색깔의 물감을 집어든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돼버려서 어느 순간 내가 블루를 쓰고 있구나. 근데 그 블루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미뤄왔던 나의 블루에 대한 어떤 의식이,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작업에 대한 사유가, 생각이 이제는 내가 블루에 대해 접근해도 될 만큼 무르익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화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두를 따질 때, 이 블루를 쓰기 전에 나의 화두는 딱 그거였어. 아, 에센셜하게. 에센셜이라는 거는 그동안 썼던 많은 색을 다 이제 조금 정리해서 하나의, 의도적이든 아니든 메인 컬러를 정해야 되겠다라고 조금 의식을 해서 나온 색이 블루색이었어요.